형제인 영친왕, 우친왕, 우친왕의 열 번째인 아들 황손 이성님이 가수였지요? 네. 무슨 노래 불렀어요? 비늘기처럼 네,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네, 황실재단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전주에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명박이 대통령과 동갑이라고 사랑해요. 어떤 물이 들어있어? 태주 이성님 어진이 지금 현재 있고요. 건원능이 있지요. 거기에 유난히 묘에 뭐가 있어요? 잔디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억새. 네. 이혼을 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묘를 네, 흥경도에다가 해달라. 네, 아버지 고향인 그곳으로 보내달라. 근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네, 건원능을 만들고요. 거기 함경도에 있는 그 억새 풀을 갖다가 저 묘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태조 이성계님 저기 묘만 저 억새 풀로 되어 있어요. 잔디 때가 아니고. 어머, 부시부시하게 생겼죠? 그런데 거기에 그 억새풀이 이렇게, 이렇게 흘려나가지 않게끔 다 그 돌로 작업을 해가지고 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묘만 보면은 태조 이성계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세종대왕은요, 추사예요, 추사. 우리 만원짜리에 계시지요? 예, 효령대군을 합성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영조임금. 영조임금님은요, 부산 용두사의 그 문화재청 그 사무실에 보관했던 어진들이 불에 많이 탔는데, 영조대왕님만 그대로 하나도 타지 않고 전면 다 그려져 있는 어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화마도 비껴간 왕이다. 네, 그런 네,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눈도 매섭게 올라갔고요. 수염도 곱슬곱슬해요. 이순재 닮았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조임금님만 얼짱각도로 네, 그려져 있답니다. 우리 얼짱각도가 몇 도예요? 네? 15도? 네? 15도래요. 15도. 자, 앞모습이 자신 없는 분은 네, 15도각도로. 자, 그 다음에요. 정조임금님은요, 추사예요. 추사. 돌아가신 어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헌만 보고 그렸는데 어때요? 굉장히 잘생겼죠? 그리고 지금의 얼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꽃미남, 얼짱보다는 꽃미남이 가깝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묘를 어디다 옮겼어요? 수원에 옮겼어요. 수원에 옮겨서 그 산에다가 소나무를 많이 많이 심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소나무에 송충이가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송충이를 잡아서 오두고두고두고 오두고 심어서 드셨대요. 그만큼 효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던 왕이고요. 예, 거중기를 사용했던 왕이고 최초로 서양 문물을 들여왔던 왕인데 최초로 안경을 사용을 하셨대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허공에다가 한 발을 탁 쏴가지고 예,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던 그런 왕이고요. 예, 정조 임금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 제가 요즘에 동의나라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동의가 낳은 예, 영인군이 영조 임금님이 돼요. 영조 임금님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어디? 뭐? 엄마. 예, 출생. 예, 우승이 예,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저희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쯤은 있지요, 컴플렉스. 그거를 잘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예, 우리 살자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오면 그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그 어진들이요, 여기 있는 어진들이 아까 거기 경기전 태조 그 어진의 그 옆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작지만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고요. 쭉 여쭈
와서요. 고종 임금님은 내가 대한제국의 황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황색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권력부가 황색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종. 순종이 이렇게 뭐 아들을 많이 못 낳지요. 많이 기영아를 출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 형제인 의왕, 영왕, 그래서 의친왕, 영친왕 그래요. 그래서 의친왕의 열 번째인 아들인 여기 노란색 한복을 입으신 분이 황손 이성님이에요. 네, 제가 여기를 왜 헤퍼로 와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9월 9일 그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한복을 이렇게 부활에 입으셨는데 정말 귀치가 나더라고요. 네, 왕손처럼 확실히 뭔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멋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사시고요. 네,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요. 여기 이제 연말 되면 여기서 작은 또 음악회를 열고 그래요. 여기도 행사를 많이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옥에서 잘 수 있어요. 예약을 하시면 승강제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잘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설의 원이에요.